이거 분명 평양선이란 말인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인생이 살아 70. 그 절반 나이에 바른 길을 잃고 헤매던 이 몸은 컴컴한 숲속에 서 있노라. 어찌하여 이 숲에 왔는지는 나도 알 길 없다만 참된 길을 버리던 그때는 벌써 내 분명 혼곤이 잠들고 있었노라. 잠시 숨을 돌린 나는 쓸쓸한 고개로 걸음옮기건만 무거운 몸이 뒤로 젖혀지며 옮겨디디는 발목을 내리눌러 움직일 수 없도다. 눈물 흘리는 나를 바라보며 길잡이는 말했으라. 네, 너를 위해 말하노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너의 길잡이 되어 여기서 영원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거기서 너는 절망의 외침 소리 들으며 저마다 두 번째 죽음을 목놓아 부르는 고뇌에 찬 영혼들을 보게 되리라. 선생님, 저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강훈 부위원장 동지가 찾아오시겠다면서. 누구라고요? 강훈 부위원장 동지 말입니다. 강훈이, 강훈이, 우리가 어떻게 이자, 어떻게 망국로의 서름을 안고 몸부림치던 그때를 말이야. 자, 마시라. 서름을 가시는 데는 그저 술이야. 배주를 가져와, 배주를. 아, 그만하게. 난 군인이야.
장차 백만 관동군과 대전해야 할 군인이란 말이야. 술을 마셔야 군인다운 담이 생겨. 강훈이 눈을 감지 못하고 간 자네 부친을 생각하며 이렇게 군복을 입었네. 강훈이 현덕이 그렇지만 이거야 장계서 군대의 군복이 아닌가? 입을 바에야 우리 조선 군대의 군복을 입어야지. 안 그래? 조선 군대 군복?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온전한 조선 군대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쫓겨왔겠는가? 여보게, 우리한테도 나라를 해방시킬 자기 군대가 생겼네. 조선 군대가. 조선 군대? 지난 4월 안도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이 유격대야말로 우리들이 애타게 찾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그러니 공산당 군대겠다. 글쎄 무슨 주의든 나라를 찾자는 우리 민족의 군대인데야 무슨 상관인가? 그래 몇 명이나 되나? 천? 만? 아니 아직은 그보다 훨씬 더 적어. 그저 수백을 헤아릴 뿐이지. 하지만 앞으로 커진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수로 누가 먹여준대? 총은 어디서 나고? 우리에게는 2천만 동포가 있네. 총이야 외놈의 것을 뺏으면 되지. 그러니까 자네도 그렇네. 난 자네를 찾아온 게 아니라 데리러 왔네.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하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군대에 붙어서 독립을 한다. 원수를 갚는다. 제 힘으로 안 돼. 4억의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지. 4억이 아니라 40억이면 어떤가? 9.18 사변 때 사람과 병사가 모자라서 그 넓은 만주 땅을 뺏겠나? 네 왕조 말기를 생각해보게. 청나라를 업어 독립이 되었나? 러시아를 업어 독립이 되었나? 결국 일본을 믿다가 나라마저 뺏겠지. 교훈은 남의 등에 업혀 살다가는 독립은 고사하고 나라가. 말 공문 그만하라고. 자네 같은 그 사대의식이 종당에는 사람을 리완의 같은 매국노로 만들어 놔. 뭐? 리완요이? 자네 아버지도 그렇지. 독립운동 자금밖에 축낸 게 있나? 뭐시? 야! 이젠 우리 부친까지 모욕하는가? 이 공산당 군대야! 억하사변을 일으켜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수많이 학살한 게 바로 너의 공산당이지! 레닌이 준 상해 임시정부 자금을 잘라먹은 것도! 안돈하지 말라! 우린 그런 허울 쓴 공산주의는 반대한다! 야! 닥쳐라!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일찍부터 아니죠, 형님. 켜! 너의 공산당과는 천하동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총탄을 네 놈이 대갈통에 박아놓고 말 테다. 날 쏠 테냐? 못 쏠 것 같아? 이것으로 두만강가에서 다졌던 복수의 맹세도 화전에서의 우정도 끝장이다.
너 아무 때고 내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땐 오늘을 후회해둔듯서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맞설 줄이야. 강훈이? 강훈이. 명성을 무서워 말라. 저 산 너머에 나의 고향 너무 흔들려 있다. 너희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는가? 아, 최현덕이는 죽어도 살아도 대군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얼격 앞으로! 나가자! 원수 외길목에서 만난다. 이 무슨 짓궂은 운명의 롱간 일이란 말인가? 결심이 그렇다면 두 번째 실형을 집행해야겠으나 생명의 은혜를 원수로 갚을 길 없어 참습니다. 또 북궁에 가면 지산 토벌에서 수천 수만의 피를 흘리게 한 왕년의 토벌대장의 망고의 죄행을 그들이 어떻게 계산하리라는 것은 물보듯이 명백하기에. 내 얼굴아, 이게 비열한 놈아, 그래도 뻔뻔스럽게 그 반역의 낯짝을 쳐들고 제조국이라고 찾아와 이놈이 단대의 기름가마 속에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어림도 없다. 이 가슴팍에 총알을 박은 어째다. 받아라! 그러지 마시오.
받아라! 선생님, 네. 아, 계십니다. 옳구만, 현덕이. 이게 몇 대 말인가? 날 모르겠나, 이 사람아. 현덕이. 어디? 현덕이, 문을 열게. 문을 열라고. 이게 무슨 짓인가, 현덕이? 내 멀리 피해도 지옥의 사자는 나를 놓지 않더라. 죄 지은 자들을 태워버리는 저 불길, 이제 내 몸이 누가 닿으려는가. 아, 피할 곳도 없어라. 피할 수도 없어라. 운명의 판결, 신의 판결을 기다리며 발버둥치는 영혼을 보는 괴로움이요. 사람도. 내 그새 외국에 출장을 나가 있다 보니 이 친구의 마중도 못 나가 봐서 희가 정말 안 된. 그래, 그새 피곤이 좀 풀렸나? 집도 남은 고생이라고 뭐 불편한 점이 많겠는데. 악마 앞에 미소 짓는 그대, 천사인가? 강 선생, 난 지나친 환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입심은 여전하구만. 날 찾아온 용문은 무엇인지요? 그 제발 서방 신사 냄새는 그만 피우게. 그런데 자네 체류 일정에 왜 고향 방문이 빠졌나? 고향이요? 나한텐 고향이란 없었지요. 그럼 뭐 방랑객인가? 국제고아지요. 그 자네 성격이 왜 그렇게 이지러졌나? 귀측에서야 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 선생이야. 아, 이 사람이. 그 제발 선생 소리부터 빼고 말하게. 소식적 친구 보고 그게 뭔가? 난 인생의 모든 걸 잃었지요. 고향도 친구도. 아, 이거 안 되겠구만. 온 중국 땅을 매주발듯 하면서 광복 만세를 외치던 그 호남아 최현덕이가 옳긴 옳은가? 내 차차로 집에 청할까 했더니 이거 안 되겠구만. 마음의 상처는 사나이들의 한 잔의 술로 씻는다는데. 자, 당장 가세. 아,
우리 집에 가서 한껏 취해보자고. 아니, 아니. 이러지 마시오. 난 아버님의 성묘나하군 인차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송아지적 동무 하나 있는데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본천에 가서 곽대식이라고 하면 알 텐데 아이적 별명은 그... 외양쇠지. 그걸 어떻게...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란 말이 있지 않나? 곽대식이는 전장에서 사귄 내 옛친구네. 이런 변고라고야. 그러자나도 내 자네가 조국 방문 왔다는 소식을 벌써 띄웠네. 에? 고맙소이다. 자, 가세. 아니, 아니. 그 너무 그러지 말게. 인생길에는 갈짓짝 일도 있고 고등길도 있는 법이야. 고맙소이다. 부위원장 동지. 예. 전화가 왔는데 곧 오시랍니다. 알겠어. 그럼 내 다시 들리겠네. 아직 봉고 녀석이군. 반갑소. 정말 반갑소. 나는 하천 소베트 정부를 대표해서 무산 혁명의 큰 뜻을 품고 우리를 찾아온 동지들을 열렬히 환영하. 자, 안서. 우리 소베트 정부에서 일하고 싶단 말이지. 예. 예. 좋소. 그럼 여기다 각자가 자기 집 가족 구성과 혁명 경력을 적어. 사실대로 솔직히 써야. 네. 허위 소술을 한 경우에는 가차 없이 혁명 규율이 적용된다는 걸 미리 알리는 바요. 절 불렀습니까? 저기 대장, 저자들에 대한 감시를 잘하.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봐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다들 썼어? 예. 화성우석이라. 강은동, 화성우수기라는 게 세칭 민족주의자들이 그 잘난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지.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 군자금을 모아다 술추념이나 하는 독립군 장교 나리가 될 게지 우리 공산혁명에는 왜 뛰어들려고 하는가? 예? 부친 유성열? 가만, 처녀동무, 부친이 유성열이라면 상해 임종의 요직에 있는 그 유용감이 아니오? 네, 그런데 저... 전 화성우숙 숙장 최종로. 이건 또 뭐야? 신성한 소베트가 오합지졸인 줄 아는가? 응? 이젠 최종로의 아들까지 붉은 깃발 밑으로 기어든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걸 모르는가? 북경에서 천도교 종리원 원장을 하던 최종로.
지금 그 자가 상해 임종의 요직에 들어앉아 있지? 말씀을 삼가하시오. 난 부친을 몹시 존경하는 사람이오. 다시 이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그 자라고 부를 땐 그럼 그 방공광신자들을 어르신네라고 또 받들어 달라는 거야? 어느 모로 따져봐도 우리 무산혁명을 동정할 아무 근거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목적으로 여길 찾아왔는가? 에이, 외놈들과 싸우러 왔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게 공산주의 혁명인 줄 아는가? 어떻게 돼서 이런 민족주의 스파이들이 공산구역에 뛰어들었는가? 뭐? 민족주의 스파이? 이야! 조선민족주의자들이 애국심을 모독하지 말라! 강훈세! 현덕이! 순녀! 네. 마차를 타고 빨리 강변으로 피해라! 순녀가 어떻게 됐을까? 글쎄 말이야. 빨리 강변으로. 이 강을 건너 소왕청으로 가자고. 거긴 왜? 내 말하지 않았나? 그분은 화성우숙 당시 늘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도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도 다 우리 조선민족을 위해서라고 하셨네. 그러니 장군님의 공산주의는 필경 저런 장발도깨비들하고는 그 근본부터 다르게. 아니,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에선 결코 다른 꽃이 필 수가 없네. 어쨌든 가서 만나보고 결심을 하자고. 가겠으면 혼자 가라고. 난 오늘이야 우리 아버님의 민족주의 이념이 가장 애국적이라는 걸 확신했네. 뭐? 현덕이, 우리가 그 민족주의자들의 구태의연하고 곰팡이 내나는 사고방식에 적게 환멸을 느꼈다고? 그래서 우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았나? 어? 걷어치우라. 다시 내 앞에서 공산주의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현덕이, 그건 너무 일러. 용사 떠난 길 끝까지 가봐야 할 게 아닌가? 못 가겠네. 이리야. 현덕이! 지금은 누가 누구를 납득시키기 어려우니 서로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보면 누가 참된 길을 걷는가는 세월이 보여줄 게다. 세월이. 좋아. 잘 가게. 내 어느 때든 기다리마. 좋다. 가라! 지금 삼천리 땅 이천난 결의의 마음은 저 백두산 장군님에게로 쏠리고 있어. 난 그리로 가겠다. 와! 현덕 씨! 아니, 못 들어요. 서베트 놈들이 우리를 찾자고 쫓아오고 있는데 빨리 피하자요. 빨리요. 현덕이, 순녀, 저 백두산으로 가자고. 네. 응. 순녀, 빨리 타. 우린 서로 갈 길이 다르단 말이야. 이리야. 세상에 갈림길만 알아 만나서 헤어지니 우리 운명이런가 흘러가는 신
내가 가네 그 끝은 어딘가 찾아 가는 길 막지를 말아라 비바람 사나워도 내가 갈 길 내 간다 가고 가다 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책상 위에 단대의 신곡이 놓여 있어. 당신도 모르게 내가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떠났던 책이요. 죄를 지은 자들이 불가마 기름가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려 했던 것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맞닿은 현실은 너무나도 예상 밖이구려. 나는 냉대와 징벌이 아니라 그 어떤 귀인처럼 사람들의 지나친 환대를 받고 보니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 쓰러질 지경이요. 더구나 내 뺨을 치고 총으로 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저 강훈이마저도 나를 웃으며 대해주니 여보.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옳소? 그게 진심이라면 강훈은 하늘님이 나에게 보낸 은사일게고 아니라면 에덴의 사탄보다 더 무서운? 아, 여보, 나는 마음의 갈피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구려. 아버님의 성면화하고 돌아가려던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어쩌면 고향에도 가볼 것 같소. 고향 할 때 언제나 내 유년 시절에 다정한 이모님의 모습으로 보이던 그곳. 세월이 아득히 흘렀으니 누가 아직 살아있겠는지. 리향후의 수십 년간을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고향 땅을 밟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제 죽은들 한이 있겠소? 기루루
무엇인지 보고 싶은 고향에 가고 싶은 조국에 선장아바이,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어? 예. 먼 항로에 수고 많았겠습니다. 수건 무슨? 평양에 있는 부인한 데서 전화가 왔댔습니다. 그 놓친 애 전화는 왜? 보고 싶다던가? 선장아바이도 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강훈 부위원장 동지한 데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 도착하는 즉시로 집에 들어오시라고. 강훈 부위원장 동지가? 미국에서 선장아바이 잘하는 교포가 왔답니다. 이름이 최현덕이라든지. 뭐? 누구라고? 최현덕이? 최현덕이. 그럼 그 현덕이가? 여보.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 있었냐? 먼 길에 수고하셨습니다. 강훈 동지가 날 왜 찾는다? 저 고향에서 향미 할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응? 향미 할머니가? 예. 현덕 이모님이 오래간만에 오셨군요. 거침 난이네 집에 나들일 좀 왔다가. 예, 자, 어서 앉으십시오. 현덕이 왔다는 소식은 들으셨겠죠? 그러니 이 신문에 난 게 우리 현덕이가 분명 옳기는 옳은가? 예, 마침 평양에 오시길 잘했습니다. 언제 돌아오는가 해서 향미 할머니가 몇 번이나 오셨대는지 몰라요. 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임자하고 의논을 좀 하려고. 의논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제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만나야죠. 아니 그럼 자네도 그 녀석을 성군이 만나줄 생각인가? 무슨 소리라시오? 여보. 이모, 이가 안 되수다. 자네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나.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동생을 그 녀석 손에 잃었는데. 이모 그만하시오. 아니야. 눈에 흙이 들어간 일 어떻게 있겠나. 잊어야 합니다. 내 차를 불러드릴 테니 가서 만나보시오. 나 백두산호 선장이요. 내 차를 좀 집에 보내주겠나? 이제 오니? 네.
오빠가 왜 아직 안 올까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 오빠가 설마 너를 두고 혼자 후퇴했겠니? 이제 식량이랑 약품을 구해가지고 어련히 오지 않으리. 후배는 벌써 적들이 들어왔다는데. 그래. 여기 어린이들과 환자들 뿐이에요. 쏘면 안 돼요. 쏘지 말아요. 살려달라. 너희 빨개이들의 시종자를 말리라는 게 우리 부대장님의 명령이다. 야, 어린 부대의 번때를 보여줘라. 예! 당신들도 저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돼요. 쏘면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현덕이 숙소에 전화를 했는데 먼저 가보십시오. 그가 기다릴 겁니다. 이모님. 아, 이모. 알겠네. 안다니까. 아가씨. 네? 나죠. 이가 참 안 됐는데. 선생님. 예. 무슨 부탁이 있습니까? 예예, 부탁이 있습니다. 잠깐. 뭔 거 하니? 아이, 어서 말씀하십시오. 고추 한 송이 사와야겠는데. 네, 가져다 드리겠어요. 고맙소. 그런데 어떤 꽃을? 황설란 한 송이만. 네. 아이, 늙으신 이모님이 오신다면서 왜 갑자기 황설란을? 그건 왜? 붓꽃은 저 같은 처녀들한테나. 우리 이모님이 처녀 시절에 황설란을 제일 좋아했다고. 네, 그래서. 아, 아이, 그럼. 고맙소. 가만. 돈을 가지고 가야지. 네. 서당에 놓지 않고 노름놀이에 정신을 팔아 이놈. 현덕아. 너도 종아리를 맞았다지? 보사. 네가 말했니? 싫어. 보사는데? 죽어. 아니. 아프지? 일 없어. 오페라. 싫어. 어서. 선생님. 예. 수고를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이모님이 좋아할 거요. 그래. 좋구만. 네. 아가씨.
네. 내 이모님 앞에 젊어져서 나타나야겠는데 어떻습니까? 아, 정말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왜 웃으시오? 전 선생님이 혹시 봉오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댔어요. 난 말할 권리를 다 빼앗긴 늙은이요. 아니, 누가 빼앗았습니까? 네, 지나온 과거지. 네. 참, 아가씨, 식사를 부탁합시다. 네. 두 사람 분? 알겠어요. 그럼. 고맙소. 날 벙어린 줄 알았단 말이지. 가만, 오실 때가 됐는데. 선생님, 불을 켜드릴까요? 선생님, 저녁 식사를 하셔야지 이러고만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가져다 드릴까요? 다시 접수에 알아보았는데 5시쯤 웬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기다리기에 누구를 만나시겠는가고 물어보았더니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찾아왔느라고 하면서 한숨을 길게 쉬더니 도로 가더랍니다. 내 몸이 불타고 구워진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들을 껴안고 싶었거늘 간절한 그 소원마저 버림받았음에 가혹한 운명이로다. 아, 신의 정이여, 어찌하여 우리 지은 죄 이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옵니까? 갇혀있는 넋이여, 마디와 옹이투성인 나무에 죄 지은 자는 언제까지 영매여 있어야 하는가? 아, 저주받은 영혼이 광풍 몰아치는 저 망각의 골짜기를 지나 대우 사나운 광야를 그 얼마나 헤매이면 속죄의 언덕에 오를 수 있다더냐. 아, 신이여 대답해다오. 대답해다. 내 어젯밤 꿈에 우리 분옥일 만났대수다. 최현덕이라는 악한이 찾아왔는데 어쩌라는가 하고 물었더니 물론 용서하라고 했겠지. 뭐요? 사단장 동진 정말 변해수다. 아, 용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고 말씀하시오. 대식이 어찌겠어. 죄를 졌던 공을 세웠던 제발로 조국당을 잊지 못해 찾아온 사람이 아닌가. 조국이란 어머니 품과 같아서. 어머니요? 그 어머니는 계급성도 없답니까?
말론 안 되겠구만. 아, 그러게네. 저에 뭘 합니까? 설법할 게 따로 있다고. 대식동, 이걸 좀 보. 그가 오죽했으면 자기 방문 일정에 제 고향도 친척들의 이름도 하나 적어놓지 못했겠소. 그저 겨우 부친 성면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야. 부친 성묘요? 그건 안 되우다. 승인하네요. 아니, 동무가 뭐길래 승인하고 안 하고? 내가 아니라 최종로 선생 자신이지요. 대식동, 일단 해외 동포가 제기한 것만큼 동문 그를 만나야 하. 만나되 진심으로 따뜻이 대해줘요. 따뜻이. 절대로 지나간 일을 들춰가지고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소. 자네하고 소식적 딱친구인 그 대식이가 왔네. 그래 그래. 지지집 소구유에서 콩알을 주워 먹던 그 회양새지. 그럼 내가 자네한테 보내지. 아, 부위원장 동지. 아, 누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자는 겁니까? 예? 몰아넣다니. 내가 가려니 아예 생각도 마시오. 오산이외다. 그렇다. 참 너무 입당 청원서를 냈던가? 47년도 로당원 보고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아, 그랬지. 난 또 너무도 수양이 없이 놀길래 아직 입당 전인가 했구만. 이런 때 당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내 더 말하지 않겠어. 정 가라면 가겠수다. 선생님, 또 한 솔 나를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아니. 이번엔 이거면 돼요. 그래요. 아가씨. 네? 네, 소꿉 시절 동무가 오는데 이걸 좀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소. 분호가, 너는 이제부터 새각시다. 새각시? 응. 새수랑 누군데?
응? 오빠는 안 되니까 그거야 나지. 자 그럼 시작하자. 자 맞습니다. 예, 고맙소. 예, 나 갑니다. 최현덕 선생, 안녕하십니까? 이게 정녕 외향세란 말인가? 곽대식이요. 안녕하시오? 대식이...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말아요! 아니 어디로 여기와 함께 어? 원? 외향세가 이렇게 변하다니. 하긴 헤어져 얼마 만인가. 인간 한 생이라고 할 수 있는 50년 세월이 흘러갔지. 최 선생도 몰라보게 변했소. 그 사마귀만 아니면 누가 최 선생을 옛날 서당집 마지로 본단 말이오. 이보게 동갑이. 그 선생 하는 소리 듣기 싫구만. 어? 외양쇠. 자, 나 앉으라고. 내 자네를 만나서 한잔하자고 미국에서 올 때 가져온 술일세. 자, 들자고. 네, 공식적인 분들한테는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었네만 자네를 만났으니 고향 소식이나 들어보자고. 아니, 그럼 여태 이모님을 못 만났단 말이오? 요전날 이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냥 가셨다는구만. 그렇게 됐구만. 결국 분옥이 때문에. 분옥이라니. 그 이름 귀에 있다. 분옥이. 내 누이 동생이요. 그래. 그래, 누이 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 이젠 할머니가 다 됐겠는데. 누구 말이오? 분옥이 말일세. 잘 있겠지? 잘 있어. 잘 있고 말고. 아마 그 앤 땅속에서도 최현덕 선생을 잊지 않고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손아래 누이 동생이 벌써... 제 손으로 죽이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숱한 환자들과 함께 분옥일 땅으로 깔아 죽인 걸 내 용서할 줄 알았는가? 아니, 내가? 적 십자 깃발을 흔드는 무방비 상태의 처녀를. 여보, 히틀러 군대도 적 십자 깃발에는 감히 사격을 못했어. 근데 네 놈들은 이 인간 백정 놈들, 이 살인마야!
그럴 수가 있나? 난 전혀. 그러니 최 선생이 직접 쏘지는 않았으니 살인자는 아니다 그거요? 하지만 우리 분옥이 시체 옆에는 당신의 이름으로 낸 보고문이 붙어 있었어. 빨갱이들과 그 동정자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한 그 생각이야 나겠죠? 대식이, 난, 어? 아니, 대식이, 저, 아가씨. 네. 날 찾아왔던 손님은? 방금 이쪽으로 가셨는데요. 이쪽으로요? 그러니 최 선생이 직접 쏘지는 않았으니 살인자는 아니다 그거요? 하지만 우리 분옥이 시체 옆에는 당신의 이름으로 낸 보고문이 붙어 있었소. 빨갱이들과 그 동정자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한 그 생각이야 나겠지요? 대식이, 고맙. 자넨 진짜야. 강훈인 나에 대한 증오를 웃음으로 감쌌지만 자넨 내 죄행을 면전에서 폭로했네. 아, 내가 애당초 이곳에 올 수도 없고 또 와서는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우쳐주어 고마워, 고마워. 선생님, 감기는 만병이 군원이 됐어요. 그러시다 병이라도 드시면 어떻게 해요? 아, 고맙소. 고맙소. 예. 선생님. 예. 식사를 가져오랍니까? 일 없습니다. 선생님. 아, 아가씨. 네. 난 내일 비행기로 떠나겠습니다. 아니, 내일이요? 예. 안내 선생한테 알려주시오. 왜 그렇게 갑자기? 저 어디 불편한 점이라도? 아니, 무슨 소리를. 그리고 청이 하나 있는데. 어서 말씀하십시오. 방금 나한테 왔던 곽대식 선생의 집 주소를 좀 알려줄 수 없겠소? 네, 인차 알아봐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그럼. 좀 낫지요? 얘 범이야. 네? 넌 가서 공부나 해라. 어서. 아, 네. 그래라. 애쓰다. 요즘 바삐더라 치더니 총상자리가 또 말썽인 모양이군요. 날씨 때문이겠지.
당신도 참. 글쎄 친구의 청에 맞아 평생 고생한단 말은 어느 소설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에다. 또 그 소리. 참, 그 사람이 지금 조국 방문 와 있다면서요? 응? 여보, 와도. 예, 네, 강훈이요. 어떻게? 그래서? 뭐라고? 그게 정말이요? 네, 최 선생님은 고향 갈 생각을 하시댔는데 군무뚝뚝한 선장 아바이가 오셨다고 한 다음 식사도 안 하시더니 떠나시겠답니다. 네, 그만큼 일렀는데 끝내. 여보, 네, 좀. 네, 왜 왔었나? 울며 돌아설 줄 모르고 왔던가? 아, 강훈 선생이시요? 정말 떠날 생각인가? 예. 추석이 되었는데 아버님 성묘도 않고 그대로 가겠다. 그럼 못하러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왔댔나? 관광객인가? 그대로는 못 가네. 어떻게 수말리길을 찾아온 친구를 고향 방문도 못 시키고 그대로 보낸단 말인가? 내 친구로서 양심이 허락질 않네. 친구요? 선생은 아직도 날 친구로 보십니까? 그럼 친구가 아니고 뭔가? 평생 원수지요. 뭔 사람도. 자네가 타향해서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 어찌 모르겠나. 고향에서 이모님이 기다리시네. 강훈 선생, 미안한 말이지만 날 좀 혼자 있게 해주시오. 혼자 있다가 도망을 치자고. 왜 그렇게 보나? 강훈이, 제발 해수인 채 하지 말라고. 자네의 그 웃음 속에 칼이 숨어 있음을 내 모르는 줄 아는가? 신파극의 배우가 아니고서야 어찌 원수 앞에서 그리도 태연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가? 너의 생각인가? 네가 저 외양새처럼 원한의 비수를 박았다 해도 난 이미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나이 용서를 빌었을 거다. 현덕이, 고향에 오늘 도착한다고 벌써 기별해 놨네. 자, 함께 가자고. 아니, 여보시오. 몰라보게 변했구나. 아니, 얘가 그 옛날 서당골이란 말인가?
삼아. 됐다. 자, 얼굴. 이모, 이모도 시집 가나? 어머나, 얘도 참. 이모, 시집 가지 마, 응? 난 죽을 때까지 이모하고 살 테야. 뭐? 싫어. 이모. 애도 참. 넌 나하고 못 살아. 만주에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한테서 오라는 기별이 왔단다. 왜 그러나? 옛 고향 집 모습이 생각나나? 생각나지 않고. 다른 집들은 다시 지으면서도 이 집만은 그냥 놔뒀다노만. 혹시 자네가 오면 집을 엇갈릴까봐 이모님이 고집을 했다더군. 이모님이? 이모니 오실 줄은 모르고 우비에는 언니한테 가셨지요. 뭐 언니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왔거든요. 어서 들어가시자요. 어서요. 내가 나를 제일 반겨주는 혈육이로구나. 아버지, 주세요. 큰아버지가 소당에서 종아리를 맞고 오면 할머니가 이 독수샘물로 냉수찜질을 해줬다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곤 해서 나도 알지요, 뭐. 정말 그랬나요?
그래. 정말 그랬지. 큰아버지, 시원히 마셔보세요. 아. 아이고, 아니. 얼마나 반갑겠어. 아이, 뭘 다 이렇게. 할머님, 아직도 안 돌아오셨나? 예, 형님, 안 오셨어요. 미국에선 빵만 잡수신다는데 이 덜아지를 거양 음식을 해드리세요. 아니, 고마워요. 계란이. 아니, 이 집 할머니는 늘, 에이구, 죽기 전에 우리 현덕이를 한번 만나보겠는지. 아, 얼마나 반갑겠나. 예. 수고들 하세요. 아, 이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옆집 아주머니입니다.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아, 좀 드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아니, 이거 깔고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임자가 내 이종사촌이네. 예, 예. 여건 선준가? 자, 큰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라. 똑똑하고. 이모 승선이지요. 저 이종사촌은 우리 농장 관리원장이고 용우이고 최고인민의 대원이랍니다. 아니 형님, 아 이거 왜 들지 않고 자 어서 좀 드시오. 어서 드십시오. 들겐. 난 사실 임자네들이 이 죄 많은 나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사는 줄 알았지. 남쪽에선 그렇게 선전하지. 아니 형님, 그 귀도 넓시다. 아 형님이 지은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여기선 그저 본인의 충성심이 기본이랍니다. 실은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용이 되고 국회의원까지 된 걸 봐서. 어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최고인민의 대의원이에요. 그래, 그래. 난 사실 이모님이 올라오셨다가 그냥 가셨다고 하길래 혹시 날 만나면 무슨 후환이 있어서 그런 게라고 오야끄지 했댔지. 형님도 참. 자, 어서 드시오. 들겐. 내 오늘 기쁜 김에 양껏 취해보겐. 예. 아니, 자, 할머니가. 인자. 아버지, 빨리요. 우리 현덕이가 왔다고. 이모님, 죄 많은 현덕이 한평생 현덕아 한평생 헤매다 이제야 왔습니다. 현덕아 왜 이제야 돌아왔느냐. 떠지 말아요! 떠지 말아요! 썩 나가거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역적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 이모, 잘못도 모르고 한 번이라는데 너는 무슨 칼끝에 피 묻은 원수라고 한평생을 못된 짓만 하다 왔느냐. 이모, 용서해 주시오. 용서. 무려 막심하니요. 용서란 말이 그렇게 입 밖에 쉽게 나오느냐.
옛날부터 역적은 삼대를 멸족시킨다는 걸 몰랐느냐? 이번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한 놈의 행실이 그게 다냐? 최고양을 안아보고 가겠다고 미국 놈의 딸 그릇을 정들었더냐? 나라의 충신이 되라고 널 업어 키웠지. 아이고 저 어머니 좀 고정하시라고요. 마라! 마라! 할머니!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네! 역적이 되라고 내가 널 업어 키우지 않냐? 할머니가 이러시면 가뜩이나 생각이 많으신 큰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머니! 됐다. 일어나거라. 어디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 어머니, 들어가십시다. 어머니, 들어가십시다. 어서 들어오지 못해. 앉거라. 너 때문에 내 가슴은 온통 채가 앉았다. 이제 오랴 저제 오랴 다리 가고 해는 바뀌어도 오지는 않지.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더니 반동 중에서도 상반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했지. 너희 아버지가 남북연석회의 때 날 찾아와서 너 때문에 장군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다고 한숨 짓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할머니, 비판 사업은 그만하세요. 대상을 고려하지도 않고. 저리 가거라. 어머니, 그만하시라는데도요. 넌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아니면 이 녀석한테 누가 옳은 소리를 해주겠니? 현덕아. 너 내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냐? 이모님, 날 사랑하시는 이모님이 아니면 누가 아픈 소리를 해주겠습니까? 아이 때부터 절 아프라고 때렸습니까? 사람 되라고 때렸지. 그만하자. 너의 선친도 너 때문에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간 줄이나 알아라. 그리고 내 흰머리의 절반도 너 때문에 센 거야. 이 머리. 이모님, 어머니와 조국을 배반하고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내 왜 이제야 깨달았단 말입니까?
전생 엉킨 감정도 한순간에 다 풀리는데 북남 우리 민족은 언제 가야 이런 마당에 설 것인가. 이거 부위원장 어른이 이렇게 오신 줄도 모르고 늙은 게 망령을 부렸나 봅니다. 이모님 무슨 말씀을. 저한테는 속을 안 주던 현덕이가 이모님 품에 안긴 걸 보니 제가 친구 꾸시를 잘못했나 봅니다. 원 부모 팔아 동무 산다는데 저 녀석도 어련하려고요. 할머니, 오락회가 시작되는데 왜들 나와 계세요? 들어가시자요. 자, 어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다, 예. 부위원장 선생님. 예, 향미야. 예? 너 큰아버지가 온 것이 정말 반가우냐? 어머나, 반갑지 않고요. 사람 못 살 남조선 사회를 둥지고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다가 오신 큰아버지예요. 고생은 무슨 고생. 미국에 가서 우유에 바다에 풍청거리며 살았겠는데. 잘 먹고 잘 있기만 하면 뭐래요. 남의 집 친수성찬이 제 집 작곡밥만 해요 뭐.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할 수는 절대 없어요. 너그 어느 소설책에서 본 소릴 테지. 난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데. 아이 참 한심하네. 제가 뭐 부위원장 선생님 속을 모를 줄 아세요? 아이 정말.